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 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아, 머리 얹다. 머리 뭐야? 왜 그래? 머리 얹다. 머리 위. 머리에 얹기. 머리 좋은 놈. 머리채. 머리카락. 머리털. 머리통. 머리 풀다. 머리 핀. 머리 하다. 머리 흔들다. 머릿결. 살결. 나뭇결. 머릿골. 머릿그림. 머릿기름. 머릿날.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평론입니다.
유난히 더운 여름을 더위에 시달리면서 문득 어려서 지극한 사랑을 주신 할머니 생각이 난다. 여름이면 서로 선풍기 앞에 앉으며 바람이 자기에게 오게 하려고 야단법석이고 우물가에 가서 마중물을 넣어서 펌프질에서 시원한 물로 등목욕을 했었다. 나는 더위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등목욕도 찬물이 몸에 닿으면 피해버렸다. 할머니는 입맛이 없다고 깨작거리는 내가 안쓰러워서 여름 반찬에 찬물이라도 말아서 먹으라고 보리밥에 쌀이 반쯤 섞이게 해서 고추장에 된장에 고추를 찍어서 챙겨주시곤 했다. 몸이 약한 내가 걱정이 되는지 여름에는 꼭 익물체를 구해서 도랑에 갈아서 보약처럼 주시며 코를 막고 쓰던 익물책을 입에 넣어주셨다. 그러고는 장롱 속에 몰래 감춰두었던 꿀을 한 숟갈 뚝 떠서 입에 넣어주었다. 가을 겨울은 그런대로 식사를 잘하다가 봄이 되면 서서히 입맛이 없다고 밥을 먹지 못하고 여름이면 거의 식욕이 바닥이 났다. 어르신들이 여름을 탄다고 안쓰러워했다. 할수 없이 달디단 설탕물을 국수에 넣어 드르륵 마시고 미숫가루를 식사 대신 먹고 그랬다. 할머니는 주머니에 사탕을 넣어두어 자주 주셨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그래서 부실한 치아가 되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치과에 자주 가게 되었다. 우리는 감각기관이 입을 통해서 맛을 느끼며 음식을 먹게 된다. 특히 혀의 부분별 산맛, 쓴맛, 짠맛, 감칠맛, 느끼한 맛, 넓은 맛, 무심한 맛, 톡쏘는 맛까지 느끼며 먹는 내 혀는 조금 특이한 체질인가 싶어 의심까지 든다. 쓴맛을 느끼는 정도가 100배, 10배, 100배, 1000배까지 다르다고 한다. 천차만별이다. 몸 안에 묵은 찌꺼기와 독소들을 쓴맛을 통해서 말끔하게 써낸다고 한다. 그런데 내 여는 남들이 좋아하는 커피도 써서 못 먹고 소주도 써서 못 마신다. 몸에 좋은 보약도 쓴맛이라 넣기 싫다. 고들빼기 김치도 남들이 맛있게 먹는데 옆에서 보고 쓴맛이 느껴져 입과 눈을 찡그린다. 쑥국도 그렇고 숨바퀴나물도 그렇다. 어느 날인가 동창 친구네 농장에 놀러 갔다. 야외에서 불판에 삼겹살을 구워서 맛있게 먹었다. 다 먹고 나서 농장을 둘러보게 되었다. 토랑과 들깨잎도 듬뿍 없고 막대기를 꽂아 잘 자란 요주를 보게 되었다. 열매가 주황 속으로 예쁘고 보기 좋았다. 친구들이 차로 끓여서 먹는다고 챙겼다. 요주 차로 몸에 좋으니 마시라고 했다. 나도 호기심에 조금 마셔보았다. 어찌나 맛있은지 입맛을 짓부리며 싫다고 해서 웃음바다가 되었다. 친구들은 요주 차를 잘 마셨다. 왜 이리 쓴맛을 잘 느끼는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쓴맛이 공포스럽다. 인생을 살면서 쓴맛을 많이 보아서일까? 쓴 음식, 쓴 소리, 쓴 눈물, 쓴 웃음, 쓴 사랑, 쓴 이별 등 쓴맛을 많이도 경험했기 때문일까? 소태나 숨바귀 같은 지동한 쓴맛이 스트레스와 섞여서 뇌에 분비물인 호르몬까지 작용하는가 보다. 그렇게도 싫어하는 쓴맛을 3년 전 병원 수술로 경험하고 퇴원했는데 그 후로 어찌나 입맛이 없는지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다. 얼굴이 헬쓱하고 머리카락도 가늘어졌다. 어느 날인가부터 가족과 지인들의 응원과 격려를 많이 받으며 선물을 받게 되었다. 지인 한 분은 같이 근무했던 유명한 동시 작가요, 문학 평론가이다. 서울에서 퇴직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찜질하며 짬짬이 낚시를 즐긴다. 입맛 없다는 소리에 가물치를 잡아 서너 마리씩 두 차례나 선물해 주었다. 그 가물치를 한약과 함께 건관에서 고를 내어 집으로 만들어 1년 이상 쓰디쓴 맛을 참으며 먹고 있다. 또한 분은 20년 지인인데 문병 가지 못했다고 쓴맛 나는 건강식품을 선물해 주어서 먹고 있다. 동인지 출판 기념일에 정관장에서 나오는 홍삼 진구를 선물 받아 쓴맛을 먹고 있다. 아, 벌써 한달전 운우의 초대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자 그분은 안타까워하며 새로운 정보를 주었다. 처음 접한 해족순이었다. 바다에서 나오는 죽순의 한약과 통합해서 만든 식품이었다. 본인이 그 효과를 직접 체험했다고 했다. 귀가 솔깃했다. 틀림없이 입맛이 좋아지고 건강을 되찾게 될 거라고 격려해 주었다. 요즘 나의 식탁에는 쓴맛의 명품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가물치즙, 홍삼친고, 해로힘, 감당할래, 해죽순. 네 가지가 즐비하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쓴맛의 파티가 시작된다. 그렇게도 싫어하던 쓴맛에 적응이 되어 즐기고 있다. 신기하게도 조금씩 입맛이 돌아오고 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속담을 체험하고 있다. 쓴맛을 즐겼더니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세상의 맛도 다양하다.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맛과 싫어하는 맛이 다르다. 각자 다르게 느끼며 감각기관이 작용하지만 모두가 비슷하게 경험하며 살고 있다. 쓴 음식, 쓴 소리, 쓴 웃음, 쓴 사랑, 쓴 이별 등 세상의 쓴맛과 인생의 쓴맛을 존중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서 더욱 건강하고 밝게 생활하며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도 남은 여생 쓴맛을 즐기고 생활하며 운동도 열심히 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새하얗게 꿈을 품은 풍선이 푸른 하늘로 쏘아오른다. 어떤 이유인지 싱숭생숭한 며칠이었다.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꼬부랑 산길, 들길, 꽃길을 따라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다. 어느덧 인생 60년을 맞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처럼 수학여행을 떠난다. 아득히 멀어져 간긴 세월 뒤편으로 바라보는 장벽이 가려진 그림 한장 꺼내본다. 산 넘고 물 건너 굽이굽이 넘어온 길, 여정 속엔 어느새 인생 60년 삶이 가득하다. 그렇다. 오늘은 나의 삶이 60년을 맞아 기념하는 축일 행사가 있는 날이다. 혹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우리 주변 산길, 들길에 신장로가 들어선 이후에 급속한 산업화로 편리한 문명의 얘기가 가득한 세상이다. 이 영혼이 온갖 산전수전 겪으며 살아온 세월이기도 하다. 불현듯 하늘이 개고 60년 고개를 넘으면서 쉽게 지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찾아온 하루다. 아주 먼 옛날 초등학교 6학년으로 되돌아가는 심정으로 여행을 떠난다. 아침 일찍 자동차에 가속 페달을 힘차게 밟아본다. 이런 기분을 눈치챈 것일까? 아내 표정도 어느 순간 이런 봄 호기심으로 가득한 새싹처럼 밝아온다. 예마가 힘차게 달려가는 곳은 우리나라 불교 천태종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사찰이 머무는 단양은 신선이 다스리는 살기 좋은 고장이면서 역사적 배경이 독특한 곳이다. 이른바 연단 조양에서 비롯되어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연단. 연단은 신선이 먹는 환약, 조양은 빛을 골고루 따뜻하게 비춘다는 뜻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조상님들의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사상이 깊이 배어 있다는 뜻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물론 충북 지역의 최북단에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강원도와 인접해 있는 소백 산맥의 자연지형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다. 이를테면 전통적으로 빼어난 풍광과 운치를 자랑하는 도담 삼봉의 남봉과 처봉 사이에 등장하는 첩봉에 얽힌 전설이 있다. 이런 명소를 어린 소년이 기지를 발휘해서 지켜낸 전설 속의 이야기 등은 흥미를 이끌어오기에 충분하다. 이외에도 효자, 소년, 우기의 효심이 짙게 밴 약초를 구하는 과정의 설화와 맛있는 단양주의 태동에 얽힌 이야기 등이 흥미롭기에 그지없다. 하지만 인생 60에 뒤돌아보고 수양을 쌓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 첩첩산 중에 거대한 사찰 구인사이다. 우리 국토에서 최대의 사찰인 턴태등의 총 본사인 구인사로 가는 여정은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다. 이쯤에서는 지난 방문식의 기억이 샘물처럼 솟아오르면서 속 쓰린 장면이 떠올랐으니 참 묘한 일이기도 하다. 사실 청주에서 단양에 이르기까지 충주를 지나서 제천을 지나 갈수 있는 자동차로 좁게 3시간은 걸리는 장거리 여행이다. 왠지 지난번과는 달리 아내와 단둘이 하는 여행이라서 그럴까 싶은 점도 있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달리는 차 안에서는 도착하기까지 잠속에 빠져 있었던 아내의 친구가 코를 골았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른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제천에서 케이블카 관광을 마치고 도담 상봉을 거쳐 만천한 스카이워크에 이르렀을 때 자동차 타이어 펑크로 여행 일정을 망쳤었던 기억 속의 장면도 빼놓을 수가 없다. 어쨌든 이번 방문길은 무사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장거리 여행을 마치고 도착한 이곳 구인사의 빼어나고 웅장한 경관이 일품이었다. 우리가 구인사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은 사찰 내로 진입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이 잠시 멈춘 점심시간이었다. 이쯤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徒步 산행 방식이 꽤나 고달픈 일정이었지만 고행을 통한 깨달음에는 턱없이 좋았다. 사실 인생 길목 60년을 되돌아보면서 거울에 비춰보는 구도의 여정이길 바랬던 것은 아닐까 싶었다. 인간의 뒷모습인 듯도 하다. 마치 사찰 내 대조 사전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며 바라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상념이 솟아오르는 묘한 기분이 우연이 아니지 않겠는가. 어쨌든 평소에 최소한 도보 생활을 했었더라면 이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가 막심했으니 말이다.
마침 어떤 일행의 아주머니 보살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숨을 헛헛거리며 그리고 사찰 진입로를 걷고 순간 어느 여가수의 노랫말을 떠올리는 것도 고행일보로 다가오는 듯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연화봉의 비바람아, 림물 위에 피어있는 꽃잎이 지면 구인사의 범정이 온다. 는 애절하고도 향토색이 짙은 가사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던 점이다. 이쯤에서는 아무리 오르고 올라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었으니 아내가 보기에 안쓰러웠던 마음도 감추지 못한 시간이었다. 이런 와중에 벌써 어느 순간 사찰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내려오던 택시가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심지어 바로 이거야 하고 올라탔을 때 택시 기사의 행동이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아줌마 보살 일행이 황급히 달려와 문을 두드리기도 했었지만 택시 운전사는 모든 것을 비웃고 있었다. 어떤 이유인지 산 아래 방향으로 빙 돌아 꼬불꼬불한 산길을 다시 걸어서 올라왔으니 참으로 황당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일을 경험한 것이다. 마치 영화 속한 장면이 현실에서 실현되고 말았으니 영혼이 납치되었다고 해야 맞을 상황이다. 하지만 이처럼 황당한 여정을 거쳐 황홀한 대조 사전 경례를 둘러보고 세상 아래로 바라보는 풍경은 일품이었다. 어느새 우리 마음을 다독이는 부처님의 푸근한 자비심이 화사한 햇살로 가득한 모습으로 다가와 있었다. 여하튼 다시 만난 일행과 함께 흐트러진 마음을 토닥일 수 있었던 점이 참 다행이었다. 이쯤에서 부처님이 인생은 참선을 위해 향하는 고행의 길이야 하는 울림이 들려오는 데 있었으니 말이다. 여행을 마치며 온달산성 동굴 속을 낮은 자세로 오고 가는 길목에서도 소리 없는 울림은 여전히 있었다. 이처럼 참으로 갈고 닦는 끝나지 않는 구도의 삶 속에서 또 보기는 길목에서 반짝이는 꽃잎의 표정을 새겨본다.
거기서 나는 옷을 벗는다. 모든 황혼이 다시는 나를 물들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끝나면서 나의 처음까지도 알게 된다. 신은 무한히 넘쳐 내 작은 눈에는 들일 수 없고 나는 너무 자라서 시대의 눈엔 끝내 보이지 않았다. 무덤에 잠깐 들렀다가 내게 숨 막혀 바람도 따르지 않는 곳으로 떠나면서 내가 할 일은 영혼의 옷마저 벗어 벗어버린다.
이 1970년 4월 현대문학지에 실린 이 시에서의 시초과자는 고독의 끝이 어딘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고 있다. 고독의 끝에서 시초과자는 옷을 벗는다. 거기는 모든 황혼이 다시는 시초과자를 물들이지 않는 곳이다. 시초과자는 끝나면서 자신의 처음까지 알게 된다. 시초과자의 작은 눈으로 무한히 넘치는 신을 드릴 수 없고, 시초과자는 너무 자라서 신의 눈에 끝내 보이지 않는다. 시초과자는 잠깐 무덤에 들리기는 하지만 거기는 숨막혀 바람도 따르지 않는 곳이다. 거기는 숨막혀 인해 바람도 따르지 않는 곳으로 떠난다. 그때 시초과자가 거기서 영혼의 옷마저 벗어버린다. 고독의 끝이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이고 고통인지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고독의 세계, 고독의 공간, 고독의 정서를 다채롭게 보여주고 해석해 놓고 있는 김현숙 시인. 이처럼 다양한 인간 정서를 치열하게 탐구하여 이를 시적 형상에 놓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시의 특질은 역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정서의 단면을 독자에게 맛보게 해주는 건 아닐까. 시의 특출 중 하나는 역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정서의 단면을 독자들이 맛보게 해주는 건 아닐까. 네,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재원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네, 아 별풍선 100개 쏘셨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사행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본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사행님 선생님 문호님 반갑습니다. 본매님 박진희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재원님 박진희 시인님 감성이 풍부한 글을 듣고 많은 배움합니다. 축하합니다. 본매 프랑기님 재원님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본매님 반가워요. 재원님 본매님 프랑기님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재원님 반가워요. 프랑기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원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717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여러분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르바 사요나라 비도젠 굿바이 바이바이.